자, 준비. 아, 근데 이거 좀 위에가 좀 위험하다. 이 건더기 튀어나온 게 너무 싫은데. 넣어볼게요. 여기다가 우선은 된장이랑 고추장. 저희 엄마가 만든 집된장이에요. 엄마가 만든 집된장. 이것도 집에서 만든 고추장. 이거는 한 스푼 정도? 물엿. 많이 들어간 것 같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진짜 짜증. 왜 양파를 할 때마다 울어야 되냐고. 지금 다진 마늘을 볶다가요. 양파랑 버섯 또 넣고. 나는 육수를 그냥 넣기 귀찮아서. 마지막에 이거 된장이랑 고추장 아까 양념한 거 있잖아. 물이 좀 많은 것 같다. 양에 비해서. 지금 넣을게요. 끓고 있을 때. 여기서 두부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두부까지. 이렇게 해서 넣고. 이게 쌍추가 작은 애들이라 엄청 연한데 작아요.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겹쳐서 먹을게요. 그래서 밥도 막 갓 지은 밥이에요. 맛있다. 간은 딱 맞아. 올리고요. 계란후라이 밥처럼, 네, 고유처럼 이렇게. 올려가지고. 우리 좀 진하게 많이 먹는다.
오빠, 오빠. 이게 두부 넣고 해가지고 간에 딱 좋아요. 이거 우렁쌈, 우렁쌈, 우렁장이요. 우렁된장, 우렁된장. 이안 짜요. 두부 들어가서. 그냥 이렇게. 되게 맛있게 먹는 것 같아, 내가. 맛있더라고.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가. 와, 상추, 그 많은 상추 내가 다 먹었어. 내가 말했잖아. 밥도둑이야. 상추도둑, 밥도둑. 이런 얄미운, 이런 얄미운 우렁 된장 같으니라고. 욕심쟁이. 올려줘야지. 내가 이거를 한 입에 넣을 수 있을까, 없을까?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자, 준비. 아, 근데 이거 좀 위에가 좀 위험하다. 이 건더기 튀어나온 게 너무 싫은데? 넣어볼게요. 여러분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